명의가 암 환자에게 면역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호흡수가 분당 10 내지 15회로 하면 24시간에 한 15,000에서 2만 정도의 횟수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숨을 쉴 때 좋은 공기도 숨을 쉬지만 그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뭐 오염물질들이 같이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몸의 면역 기능을 상실하거나 저하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하게 되고 세포에 손상을 주어서 암이 되는 거죠. 면역력과 암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정상인은 사실은 외부의 그 물질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상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의 물질들이 축적되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